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달이었죠. 스토킹 데이트 폭력 피해 방지에 관한 종합 대책을 내놨는데 말이죠. 그 주요 내용도 한번 짚어주시죠. 네, 뭐 이런 종합 대책을 통해서 범정부 차원의 어떤 총괄 조정 지휘 체계를 강화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. 그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뭐 스토킹에 관련해서는 뭐 단순 범칙금이 아니라 뭐 어떤 강력하게 처벌을 한다거나 아니면 징역이라든가 뭐 벌금형 이상의 어떤 대응을 마련해서 그런 그 성범죄의 동기에 대한 어떤 근절 이런 것들을 지금 시행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. 또 그 밖에도 이런 주요 방지 대책으로서 뭐 그 데이트 폭력에 같은 경우에는 그 피해 사실을 고려해서 그 피해 사실 심각성에 따라서 실제로 그 양형 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그 충분히 우리가 이런 부분을 고려하여 어떤 사법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또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지요. 또 하나는 경찰에서도 실제로 이런 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현장 대응력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 이 부분에 대한 뭐 강력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고요. 실제로 그 112 신고 체계 내에 뭐 데이트 폭력이라든가 이와 관련된 그런 스토킹에 대한 어떤 코드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실제로 뭐 피해 상황에 있어서 보다 더 피해자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조치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해자와 뭐 실질적인 한라인을 구성해서 이 부분을 뭐 어떤 더 이상 문제가 확산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노력들을 또 강구하고 있습니다. 또한 실질적으로 체계적인 어떤 피해자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고요. 다각도로 뭐 심리 지원이라든가 그 밖에 사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들을 충분히 강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뭐 사회적 인식이나 민감성 제고 등에 대한 어떤 많은 노력들을 지금 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